안녕하세요 여러분, 옥정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분 중에서 그 로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계셨는데 타이어라든지 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 오시면서 저희 매장을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정비를 이렇게 봐드리다가 보니까 크랭크가 안쪽에 톱니가 하나가 나가가지고 툭툭툭 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걸로 교체하면은 조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중고로 구매를 해오시면 제가 공임 안 받고 그냥 교체해드리겠다고 해드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크랭크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아주 대량 난감한 크랭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크랭크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저는 정말 이런 크랭크는 처음 봅니다. 시마노 105 크랭크라고요? 그건 맞는데요, 저희 손님분께서 구형 105 크랭크가 달려있는 자전거를 타고 계셨는데 이게 톱니가 나가가지고 그 중고로 구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잉? 오잉? 구멍이 두 개가, 아마도 은색으로 난 구멍은 이 자전거를 탔던 분이 다리가 짧아서 밑으로 하나 구멍을 더 낸 것 같아요. 이래도 이게 안전할지 모르겠어요. 구멍이 두 개가 나 있고 바로 겹쳐서 나 있기 때문에 페달이 힘을 받으면은 갈리진 않을지 걱정이 되지만 일단 이거를 구매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설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논드라이브 쪽 크랭크 암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대박. 자 여러분, 크랭크 확인하셨죠? 제가 이런 크랭크는 트랙에 프리칼리버 아동용 자전거에서만 봤던 거거든요. 아동들은 키가 부쩍부쩍 자라니까 자전거를 한 대 사고 계속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달의 위치를 조절해서 아이들이 키가 커도 어느 정도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다이얼 크랭크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처음 이런 크랭크를 확인했어요. 성인용에도 이렇게가 나온다니. 그리고 누군가가 작업을 해 주셨을 텐데 이렇게 정교하게 작업을 또 했더라고요. 일단은 손님분께 저도 자전거 업을 하면서 이런 크랭크는 처음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뭐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난다거나 유격이 생긴다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빨리 매장으로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전거가 페달 부분 힘이 많이 받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틈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타실 때 이렇게 좀 뭔가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뚫는다던가 뭐 재가공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